이해돼 이렇게 먹는 거. 이렇게 먹을만한 맛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문도 없잖아. 형님아. 아니. 그게 무슨. 아니 제대도 필요 없이 그게 딱 뜨거워져 설거지 안 돼. 무슨 수세미야? 느낌지가? 뭐가. 야 이 수세미 먹방. 네? 설거지 먹방이라서 한 톨도 안 남기는. 야. 그렇죠. 저 곧바로. 잠깐만. 벌써 입에 들어갔어요? 내가 봤을 때 지금 밥 세 공기 넣은 것 같아. 깬 것 같아. 와, 이건. 아무것도. 와! 근데 진짜 호동이 형이 진짜 잘 비비는 것 같아, 뭐든. 아, 예, 비율을. 맛있게. 네, 비율을 잘해, 예. 짜증난 거 또 드시면은. 아, 또 드시고. 아. 지원이는 하나 뽑으라는 뭐야, 오늘? 난 김치. 오늘 밥도 김치. 김치. 김치가 반갑긴 해요. 아니, 뭐, 많이 먹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. 한 개 맛있게 먹자는 거지.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, 이렇게 맛이. 나는 매진장하지. 근데 너무 맛있어, 시큼한 맛이. 이거 뭐든지 섞어먹는 게 최고야. 형. 굴비. 이거는 진짜 그, 저 고추장 굴비는. 물 말아가지고. 그러니까, 찬밥에다가 좀 여름이 더울 때 불러가지고. 아, 맞아. 또 정성이 없으면은 식기 접할 수 없는 음식이고 또. 나는 굴비. 굴비. 이 집만의 음식. 저도 오빠랑 같은 의미로. 일단 밥도 그러니 잠깐 그 가리비전 가져가야 되고 가리비전 이거 어, 이거 원래 떡볶이 연예인들이 혼자 살기 때문에 뽀뽀거 주장 잘 해서 먹은 적이 없거든. 이런 거 제일 좋아. 맞아요. 밥 비벼 먹고 하는 게 너 누군지 알아? 그런 사람? 모르지. 근데 혼자 사는 사람 아니겠어? 아재볼까? 지상렬 김광규. 어? 김광규? 아니? 뭔가 조인성 씨. 그렇죠. 조인성? 언제가 조인성네 간다고요? 내가 좀 그분보다 약간 독거 느낌이면 김태원? 진짜 독거 노인이라야 돼요. 노인까지는 아니잖아요. 그 형한테는 건강식으로 해야 되고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밥도둑은 하나, 둘, 셋! 고추장 굴비! 네. 이렇게 생겼어요. 와. 이 굴비를? 네. 이 굴비를 네. 다져가지고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. 아니 우리가 평소에 보던 굴비랑 다르죠. 네, 어떤 뭐라고 합니까? 그 색깔 자체가 틀린데. 네. 아니 이거는 다른데? 메이크업 했는데. 기본적으로 뭐 참 재료가 원체 좋다 보니까. 좋은 재료. 참 요리는 네, 또 재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예 네, 맞습니다. 구리굴비 있잖아요. 네. 쭉쭉쭉 찢어가지고 다 찢어야 돼. 일일이 다 찢어가지고 매실 고추장. 매실이 들어간 고추장 있잖아요. 네. 주물주물. 발효시킨 거 아니에요? 발효 아니 무슨 발효 그냥 냉장실에 잘 넣어놨다가 또 오래 먹을 것 같은 냉동실에. 우와 와 자 니가 야 이거 좀 거의 선물 수준이 가는데 그분한테는 많이 사주셨네. 우리 김다운 음식의 비법이 다 가네 지금 이것까지. 와 그 오수봉이는 우리가 싼 거야 맞지? 우리가. 그렇지. 연예인 생활의 극과 극을 보는 거네 정말.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잘 사는 가족과 혼자서 아 그래서 똥이 맞아. 누구세요? 돈이야. 어? 누구세요? 뭘 누구세요? 걸렸어. 누구냐고요? 걸렸다고. 아 그래요? 아 그래. 안녕하세요. 돈이야. 아,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우리 일단 받아라 이거 이 보물이다 보물. 감사합니다. 들어가 들어가. 일단 들어가서 얘기. 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. 너 이거 기절한다. 야, 이게 어떻게 소문집이야? 신혼집이지 이게 무슨? 와, 이렇게 무슨 방이 또 있어? 우와. 야, 내 컴퓨터 하면서 무슨 콤프로스트 찌개를 타먹었나 봐. 밥 못 먹으니까 비타민 컴퓨터 쳐다보면서 쾌해가지고 약 먹고 건강식 본 거냐? 건강식 보면 지금 영양을 다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. 형. 오메가3에다가 로얄 비타민. 제리 형. 야,
아니 잠깐 냉장고를 열어봐야 돼. 아 냉장. 뭐야 깜 나 깜짝 놀랐어. 왜? 술집이야?